제발 가주면 안 되겠니? 가! 안녕하세요. 뽕따 해서 따봉인 와인을 리뷰앤 추천하는 채널 뽕따봉입니다. 오늘은 이태리 BDM을 가지고 왔어요. BDM? 이거 웬 클럽 음악인가 하는데 클럽 음악 아니고요.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약자예요. 저번에 제가 이태리 라벨 읽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D 앞이 포도 품종이고 D 뒤에가 지역 이름이라고 했잖아요.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. 몬탈치노에서 브루넬로 품종을 가지고 만든 와인 기억나시죠? 브루넬로가 뭐지?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브루넬로는 산지오베제 품종을 의미해요.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은 이태리의 그 지중해성 기후의 최대 수혜 품종이자 이태리 음식과 잘 어울리는 포도 품종이기도 한데요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태리 요리를 보면 허브류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. 바질, 타임, 또 뭐 있죠? 로즈마리, 파슬리, 네, 여러 가지 바라보. 허브 종류가 있잖아요. 이 허브 향이 되게 가득한 풍미를 가진 요리들이 많은데 이 산지오베제 품종 특징 중에 하나가 말린 허브 향이 난다는 거예요. 산지오베제 품종 이태리 와인과 이제 음식이 찰떡일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와인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오픈할까요? 아주 잘 깔 거예요. 까고 있네. 주얼을 제대로 붙여주세요. 뽕! 따! 약간 좀 그런데? 네, 여기까지 올라왔어. 향은 어때? 와우! 하는 향은 없어. 이상한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오랜 숙성이 된 BDM인 만큼 디캔팅이나 리딩을 잘 해서 마셔야 할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향이 다 피어오르지 않아서. 어떻게 바닷가인데 갈매기 같고 까만 게 나오네? 쟤네 나 따라온 거야. 어이 그래. 알았어. 일단 좀 놔두겠습니다. 목 부분에 보시면 DOCG라고 적혀져 있죠. 이태리 등급 체계 중에 가장 최고급 빈티지는 2016이라고 적혀져 있어요. 와인의 이름은 피안델레비네라고 하는데요. 이 뜻은 포도나무의 고원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안티놀이라고 쓰여져 있죠. 이태리 와인의 명가로 너무 유명한 가문입니다. 안티놀이 가문에서 만든 BDM이니까 안티놀이를 믿고 하시려고 구매했습니다. 이 산지오베제는 주로 이태리 중서부 지역 토스카나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인데요. 피안티나 키안티 클라시코나 BDM이나 모두 다 산지오베제를 베이스로 와인을 만들어요. 가벼운 스타일로 와인을 만든 게 키안티나 키안티 클라시코고요. 산지오베제를 가지고 파워풀한 와인을 만든 게 BD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BDM은 품질이 좋고 작황이 잘 될 때에만 숙성을 해서 만든다는 특징이 있고 약간 포도 품질이 어정쩡하고 좀 그렇다 하면 한 등급 낮춰서 로쏘 디 몬탈치노라고 RDM이라고 또 있거든요. BDM은 산지오베제 품종을 가지고 품질과 파워풀함의 끝장인 와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. 오늘의 페어링은 티본 스테이크랑 같이 마셔보려고요. 이태리 지역에서도 이 티본 스테이크랑 BDM이랑 마셨다고 하니 신토부리대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아무래도 이태리 와인이다 보니까 산미는 미디엄 플러스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. 맛있게 구워진 티본 스테이크와 함께 마셔보겠습니다. 한번 보여줘. 옆에다 이렇게. 보여요? 잘 익었습니다. 정말 각종 오디오가 다 들어가는구만. 소음 때문에 맛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대체 영상을 준비했어요. 이 와인은 전체적으로 산미가 확, 탄닌이 확, 입안에서 산미랑 탄닌이 싸우다 끝난 느낌이랄까?
첫 BDM이라 기대를 많이 했지만 기댄 만큼 제 입맛에는 잘 안 맞은 것 같아요. 오픈할 때 코르크가 반 정도 젖어 있어서 와인의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던 것도 한몫했고요. 다음에 다른 BDM으로 도전해 봐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태리 BDM에 관한 영상을 찍어봤고요.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와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저는 뽕따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